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동수동 마을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신촌리 가격이 워낙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로 인근으로 해서 자연 취락지구 주변으로 코하루라든지 아파트 단지, 그 빌라 단지가 좀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길이 이제 마을로 올라가는 2차선 도로변이기도 하고 신촌 교차로 일주도로에서 약 700m 정도 한라산 방향으로 올라온 지역입니다. 오늘 매물의 특징은 1000평대의 사업용 부지로 깔끔하게 나온 모든 기반시설이 다 완비된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귤밭이기도 하고요. 그냥 귤밭이기만 하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전체 땅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그냥 저렴한 귤밭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매물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매물은 정말 최고의 매물이 될 것 같고요. 본 도로를 기준으로 지금 우측편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좌측편은 이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이제 1000평대의 매물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귤밭 매물들의 대부분 면적이 3,000평, 4,000평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도로 여건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차후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건축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고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대에 적정한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셔야 이 다음에 출구 전략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귤밭은 저희가 보기에는 전원주택 용도로도 괜찮고요. 사업용 부지로도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도 특별하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촌 교차로, 진드릉 교차로가 동부권 교통의 중심망이 되고 있죠. 조만간 이제 애월 조천 간 애조로 도로와 신촌 진드릉 교차로가 이제 완공이 되면 서쪽에서 동쪽을 지나는 교통망의 허브루의 축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시는 원당봉이 지금 삼양과 신촌의 이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삼하지구에서 여기까지 약 3분 거리, 그리고 삼양해수욕장 여기서 4분 거리, 그리고 신촌 초등학교, 조천중학교 여기서 차량으로 약 3, 4분 거리 내로 다 갈 수가 있고
일주도로까지 거리가 가깝고 이제 외곽지 순환 버스 정류장까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삶에 좀 더 안락성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함덕 해수욕장까지 여기서 한 8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외곽지면서도 약간 시내와 중간적인 느낌이 날 겁니다. 그만큼 교통의 편의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수처리 외구역과 내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토지를 보실 때 오수관이 토지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이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 가능한 건 아니고 99% 가능할 수가 있고 1%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구배가 도로보다 낮았을 경우에 이제 펌핑을 해서 올리는 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본관까지의 구배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오수 펌핑을 해서 건축 허가를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기계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서 역류를 한다든지 태풍 때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구배가 안 맞을 경우에 자연 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투자하실 때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하고요. 무조건 뭐 부동산 업자나 중개사들의 말을 100% 물론 뭐 신임하셔야겠지만은 관공서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좀 차후에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수처리 내구역에서는 무조건 오수관 인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을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좀 토지가 저렴한데 이 토지는 너무 갖고 싶다, 욕심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어느 정도 주고서라도 심의라든지 가설계를 통해서 좀 명확히 하신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수처리 이제 외구역에서는 오수관이 근처에 있다고 해도 이게 인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수처리 외구역에서는 오수관이 근처에 있다고 해도 오수관 인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 300제곱, 90평, 그리고 일종 근생, 카페,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주택, 창고 외에는 건축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토지가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매입을 하셨다가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바로 맞은편의 토지라고 해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도로 기준으로 해서 구배 차이가 나다 보면 건축 요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 사무실 쪽에는 맞은편인데도 가격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그 용도 지역의 차이도 있지만 건축 조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토목공사비라든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처에 땅이 얼마에 나왔다고 해도 그 땅의 좀 개별적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전체 면적은 1022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고요. 높이는 4층까지 가능하고 지금 1층에서도 먼바다가 살짝 보이니까 2층부터는 경관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 토지는 뭐 경관으로 승부하는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지금 가격은 1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일대에 지금 거의 매물들 나오는 거 보면 180에서 200 정도 되고요. 덩어리들이 너무 다 크기 때문에 총금액이 뭐 25억, 3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래서 딱 1000평대의 사업부지로 찾으셨던 분들에게 수도, 전기, 오수관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토지들을 찾으셨던 사업용 부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귤나무를 살려서 차후에 관상용으로 좀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귤나무는 좀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예.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던 분들 계시면 꼭 눌러주시면 좋은 매물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